와. 어우. 여기가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리무중에 현관이 나오는 거야. 진짜 바보야. 현관은 원래 됐어요. 아씨 너무 신기한데? 기술 발전이 진짜 기가 막혀. 오. 아 이 물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나. 오 무슨 총이다. 무슨 총이다. 미쳤다 그냥. 야 요즘에 지금 왜 이렇게 좋아? 백완공인가? 이사 부르셨죠? 이사 부르셨죠? 이삿짐 센터? 누구야? 아니 깜짝 놀랐는데 아, 동생 아니야? 진짜, 동생 진짜 동생이에요. 동생 좀 해놨어? 아, 했지. 건강하세요. 얘가 나이가 벌써 39이에요. 결혼하고. 제 동생 집이고요. 정말 감격스럽게도 드디어 동생이 청약이 돼서 오늘 이사 간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셨어요. 사람 이거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어이없어. 실제로 본 거 처음 봐. 대박이다. 아, 로또급이잖아요. 그래. 힘들지. 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반지하에서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오래 살았다. 아무래도 한 2, 3년 정도 도전을 하던 갑자기 청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공되고 나서 오늘 첫 이사하는 날. 와. 아이고 이거 경사네. 아저씨 진짜 모두의 꿈이잖아요. 내 집 마련.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지. 저도 이제 동생이 너무 약간 대견한 게 10고 20고 몇 번 도전을 했다가 자기 개권화가 딱 돼가지고 막 청약을 경기도권으로 막 돌리다가 갑자기 청약이 됐다는 거야. 보니까 평택이야.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감동?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 삼성 때문에 집값 괜찮아. 삼성 때문에 집값 괜찮아. 아 역시 부동산 박사. 놓치지 않지. 그 하여튼 삼성이 한 300조를 투자해서 대규모 그 반도체 그걸 진단. 대한민국의 미래가 거기 달렸어. 그래서 거기 지금 들썩들썩해. 일단 짐을 빼자. 경사다. 그거 큰 거부터 뺄까? 꽤 많네 근데. 일단은 그만. 장갑. 목장갑 새로 산 거 같은데 저거는? 맞아. 그거는. 그죠. 새로 샀죠. 가방 옆에 아직. 이거 안 버리셨어요? 그럼 그건 매트인데. 아 맞네 맞네. 여기다 두자. 여기 세워, 세워. 이게 들어갈까, 근데? 이사 업체는? 이게 들어갈까, 근데? 둘이 해보려고? 아, 진짜? 이게 층수가 높지 않아서 그냥 한 칸 정도만 올라오면 되니까, 단 칸만. 아, 근데 나는 혼자 이사 많이 해봤어. 나도. 나는 이사를 5번 했는데 3번은 친구들이랑 했어. 업체 안 부르고. 근데 충분히 이제 제 차랑 해서 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마르기니가 이제 생각보다 차체가 굉장히 넓어요. 진짜 뭐 짐도 많이 없고 동생이 가지고 있는 짐 자체가 제 차에 그냥 완벽하게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말했죠.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다마스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게 이게. 다 버렸어 사실상. 아 그래 되게 듬직하다. 그치. 일 잘하셔. 얼마나 신나니 세상에. 오랜만에 해보니까. 짐이 꽤 많은데? 아이고. 아 근데 꽤 있다. 짐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꽤 많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됐다 거의. 어 잠깐만. 잠깐만. 버틸 수 있어? 아이씨. 와. 야 이거 힘들겠다. 아 더운데 고생 많이 했네. 차를 해야지. 어, 위로 빼 위로. 일단 됐어. 일단 됐어. 됐어. 여기 풀어. 잘 넣어봐야 되는데. 테트리스 잘해야 된다. 야, 잘해야 돼. 왜 넣어? 눕 키워서. 하나, 둘, 셋! 이 방법밖에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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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됐다. 됐지? 그래, 오케이. 어,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씻으면 될 것 같아. 됐지? 오오오오. 오케이. 됐어, 됐어.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진짜 무슨 테트리스다, 이거. 근데 이게 택배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시니까, 잠깐만. 야, 이 거짓말처럼 딱 먹는다. 와, 되네. 절묘하게 들어갑니다. 어, 진짜로? 차라리 늦겠다. 헤비도. 와, 우와, 우와. 오케이. 아, 오케이. 심지어 고정까지 돼. 어, 나이스. 사장님이 일을 잘하시네. 그럼 포장해서 업체에서 연락 오는 거 됐어, 됐어. 갖고 나와, 그냥. 다 그냥 이제는 때려 넣으면 될 것 같아. 큰 짐 들어갔으니까 이제 작은 짐. 사이사이. 오, 오메. 아유, 저 이불. 오메.
와, 그냥 금방 끝냈다. 형 청소 다 했거든? 오케이, 오케이. 한번 둘러보고. 야, 이제 다시는 안 와, 여기. 그 전원 같은 거 다 끄고. 아, 근데 이사 갈 때 좀 울컥한 거 있는 거지.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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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거기서 있었던 일 다 생각나고. 눈에 담아가네. 됐지? 여기서 몇 년 살았냐? 4년 6개월. 와, 씨. 오래 살았다, 진짜. 아우, 씨, 끝. 가자. 다신 돌아오지 않는. 이야. 아, 깨끗하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 잘 살았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고마웠다, 그래도. 어, 고마웠다. 대박. 맞아. 여기야? 그래서 대박. 오, 좋다. 대박. 와. 완전 새 아파트네. 너무 기분 좋겠어. 완전 새 아파트. 저도 막 두근두근 되고. 막. IC도 바로 코앞에 있네. 바로 옆이야. 아, 좋네. 되게 좋아요. 너무 좋네. 너무 잘 됐어. 대박. 여기도 이제 신축 아파트고. 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형이 나중에 오더라도 어. 편할 거야. 야, 좋다. 야, 잘했다. 형도 처음 와보네. 야, 너무 좋아. 우리의 보금자리로. 세단지. 아유, 야, 게이트도 어떤 것도 있냐. 야,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형이 더 신난 것 같아. 야, 야, 이걸 밀고 오다니. 됐어. 야. 야, 너무 좋은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거야? 어, 여기 이 동이야. 야, 좋다. 어. 아이고야. 84 제곱이구나. 국민평수. 국민평수. 부동산 아저씨. 그 정도면 복덕방이 복덕방. 부동산이 아니고 복덕방이 맞지. 복덕방. 좋아. 잘했어. 너 그거 저 해야 된다며. 어, 관리사무소 가야 돼. 일단 갔다 올까? 어, 관리사무소. 야, 좋다. 아, 이거 신축 아파트인데. 야, 좋다. 야, 이거, 아, 야, 기분 좋다. 아, 깔끔하네. 날씨도 너무 좋다. 아, 여기 있네. 어, 이렇게 해서. 아, 이거 관리비를 먼저 내야 된다는 거지? 어. 아, 그 다음에 키가 그 다음에 불출이 되네. 아, 맞아, 맞아. 아파트는 저렇게 해야 되는 어. 거요? 이사 가는 날 엘베에서 사용료도 내야 되잖아 또. 어, 미리 좀 아, 관리를 좀 미리 내더라고. 그런 게 있어. 맞아. 진짜 아파트 나도 와서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에서 거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키만 서로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 경험해 봤는데 되게 단계가 많아요. 아~ 맞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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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제 동생이 입주해가지고. 예. 네. 아유. 선수 관리비 내로.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입주증 받으면 된대. 왼쪽. 아, 복잡하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제 동생이 여기 입주합니다. 네. 미리 이제 입주하신 분들. 아파트라는 공간은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공간이잖아요. 이미 이제 입주를 하신 분들한테 인사를 잘해야지, 당연히. 오, 이제 요 단지에서 같이 살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처럼. 진짜 잘하면 좋지 뭐. 네, 저희 제 동생이 여기 입주합니다. 네. 여기다, 여기. 여기 맞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주증.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동생 입주. 예, 네, 신동생입니다. 동네 방에 다 소문을 냈네요. 네, 고맙습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아, 나는 그냥 바로바로 키 줄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만. 저기, 아, 그 뭐냐, 게임하는 것 같아. 어. 그, 지금. 아, 미션. 알려드릴게요. 어, 입주증 받으면 된대. 퀘스트 진행하는 것처럼. 오케이, 입주증 받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왔어요. 아, 예, 예. 동생 입주라. 이제 가면 되나? 아이, 고맙습니다. 아유, 집. 우와, 뭐 한가득이네. 야, 무슨 차 살 때 뭐 주듯이 이렇게 주는구나. 나도 모든 게 새로, 모든 게 처음이고. 어. 아니, 좀 약간 떨렸어. 야, 이거 수저통도 줘. 이거 장난 아니야. 아, 그 주방 액세서리인가 보다. 어, 이게 이렇게 끼는 거 그거야. 어. 재밌다. 너무 신기하더라. 아, 엄청 좋아하시네. 야, 내가 다 신나냐, 이렇게. 바로 올라가자. 그 끌이 있네, 끌이. 아, 이불도 빨아야 되는데.
먹지? 해 먹으려고. 가자. 야, 좋다. 아유, 좋네, 복도도. 저런 느낌 너무 좋지, 새 거. 여기야? 어. 아, 문도 다 안 뜯어져 있네. 자, 열어봐 한번. 처음으로. 요. 우리 집 오는데 야 닫았다가 다시 열어봐. 나도 한 번 더 보고. 아 이게 이 카드만 있으면 되는 거 이제. 동네 바보 형 같지? 와 이게 기술 발전이 진짜 기가 막혀. 지문도 되고 그다음에 키도 네 개야. 거기다가 스마트 키라고 해가지고 이건 지니구만 있어도 그냥 옆에만 가도 문이 열려. 와 상상조차도 못 해봤지. 저거는 한 20년 전에도 됐어 대호야. 혹시 인왕산에 갇혀 계신 거야? 인왕산에서 40년째 안 나던 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지. 저희 집은 저런 건 아니니까. 어. 여기 가. 야 눈물 날 것 같아요. 대박. 들어가 들어가. 조심 조심. 오 양옆으로 수납도 잘 돼 있네. 일단 여기다 놓고 빼야 될 것 같아. 방 구경하자. 냉장고 오셨네. 아 냉장고 하실 것이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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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우와. 기사님 와 계시네. 우와. 어우 괜찮네. 아우 좋다. 25평이구나. 59제곱미터. 아, 제곱미터를 왜 이렇게 좋아해? 59제곱. 독도판 사장. 잘 빠졌네. 독도판 아저씨가 제곱미터를 외운 지 얼마 안 돼서 떠오르마가다. 대박이네. 정말 괜찮죠? 이 앞이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탁 트여 있어서. 대박이네. 탁 트여 있어가지고. 오. 아이고. 이야. 좋은 뷰. 야, 이거 뷰 장난 아니야. 야, 대박이다. 야, 뷰 좋지. 너무 좋지. 여기다 상 조그만 펴놓고 야. 둘이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 돼. 아~ 야 저기 나중에 저 황금 들판 딱 되는. 그치. 이렇게. 어. 옆에 막을 일은 없겠다. 네 맞아요. 그치. 네. 가을에는 더 예쁠 것 같아. 겨울에도 예쁠 것 같아. 와. 야 잘했네. 실제로 보니까 좀 더 감동적인 거 있죠. 야 이제 진짜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좋지. 동생 그런 동생이 아닌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구경 간다고. 아 진짜 너무 기대돼. 너무 설레지. 내 집이니까. 그럼. 그럼. 근데 그럼. 주변에 최하태 친구인데 걔도 맨날 보러 가더라. 그래 그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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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것 같아. 내 집이니까 막 못 박아도 되고. 아 그렇지 그게 최고지. 그럼. 얘가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요즘에 이거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몰라 나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여기서 엘리베이터 잡을 수가 있대. 어머나, 옛날 어머나. 기술이긴 할 텐데. 현관이 나오는 거야. 진짜 바보야. 저거는 원래 됐어요. 아니 근데 우리 집이 안 되니까. 와씨 너무 신기한데? 기술 발전이 진짜 기가 막혀. 오 안방. 아 여기 안방이야. 아유 딱 사이즈 좋네. 딱 혼자 살기 너무. 낙이야. 그 불 켤 수 있는 거지. 오. 오. 다 터치야. 오 야. 오 야. 왜왜왜 왜. 드레스룸 드레스룸. 아니 그럼 드레스룸이 있어야지. 어이구 잘 나왔네. 우와. 여기 지금 와. 그. 우와. 우와. 저절로 열리네. 자기 집이랑 너무 비교되니까. 근데 진짜. 우와. 사실 저렇게 가서 볼 일이 없잖아요. 그치, 그치, 친구 그치. 집에 가도 그냥 뭐 그런 거실에서 집들이나 한번 하고 뭐 이 정도였는데. 속속들이 볼 일이 없지 남의 집을. 그리고 또 저기 짐이 들어와 있으면은 저렇게 안 보여. 맞아. 맞아. 야 주방도. 아 여기 이쁘다. 왜?
어머, 이게 뭐야? 아, 뭐야? 잘했어. 사실 세탁기가 비싼 거거든요. 잘했다. 우와, 야, 근데 여기도 되게 넓다. 어, 넓어, 넓어. 넓게, 여기 넓게 빠졌다. 아, 이거 좋아. 이런 데다가 딱 나중에 비바리움 같은 거 딱 넣으면 진짜 좋아. 놈의 비바리움. 비바리움을 왜 여기다 해줘? 잘 뜯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비바리움. 네. 하나. 실세기! 대박이다, 실세기 대박. 이것도 옵션이더라고. 실세기!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해? 내 동생 아파트 좋다. 내 동생. 사실 요즘에 식세기 원래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니네 집에 식세기 있어도 이상하지. 좀 안 어울리긴 좀 안 어울리긴 해. 형, 형은 이게 뭐 자연 분해 같은 걸로 하고. 미생물 분해. 그래, 맞아. 아까 그 액세서리를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건가 보다. 오, 야, 이게 뭐야, 이거는? 오! 아, 이 물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라. 이게 무선 충전인가? 오! 무슨 충전이다! 무슨 충전이다! 무슨 충전! 충전이! 미쳤다, 그냥! 야, 요즘에 지금 왜 이렇게 좋아? 근데 이거 엄청 옛날 기술일걸? 기술 발전이 진짜 기가 막혀. 근데 아파트를 진짜 성인에 대해서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짐 옮기자, 빨리. 그래, 짐 빨리 옮겨서 빨리 옮기자. 이제는 스피디야. 오케이. 가자! 일단은 우리 점심 못 먹었으니까 밥을 좀 시켜놓고 짜장면 먹어야지, 이삿날인데. 이사 오면, 새로운 동네 가면 나는 그 배달 음식 그거 켜보거든.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남자. 아, 배고파. 야, 많아. 뭐가 많아? 많이 있네. 많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인프라가 좋다는 거야, 여기가. 됐어. 빨리 빨리 옮기자. 오케이. 신나지 뭐. 꺼내는 거 금방 꺼냈다. 요거까지만 딱 가자. 세 번만에. 금방 했다 그러더니. 야, 내리는 거 금방 내리네. 근데 우리 새 집이라 짐 많이 없는 게 좋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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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내면 내지. 채워나가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채워나가는 재미. 마지막. 어휴, 그래도 금방 했네. 오케이. 야. 야.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